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이 금리 동결해주면서 코인시장 크게 상승해주고 있죠. 그 영향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또 이더리움을 팔았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왜 자꾸 이더리움을 파는 건지 앞으로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시려면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 내용을 마저 읽어보자면 기술적인 자료 분석 결과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더리움 가격은 왜 오르는 것인가?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이 제일 크죠.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다들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장이 조금 일시적일 뿐이다 라는 거고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관계자는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더리움 분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처럼 탈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팔아서 내 보유율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분 증명 방식으로 채굴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종의 배당 같은 건데 이더리움 재단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팔겠다는 것은 독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발행되는 그런 인플레이션 요소 때문에 지금의 이 판매로 인한 하락장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연말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레이어 2 코인들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레이어 2 관련 알트코인들 미리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재 코인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알트코인들도 전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채굴자들은 계속 적자죠. 또 러시아랑 중국이 이번에 채굴 합법화를 하면서 채굴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에 사는 게 더욱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다들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 버블닷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는 지난 불장인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올해 12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배 상승하고 30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관련 테마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또 비트코인 시즌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 2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금리 인하해서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라서 오르고 반감기라서 오르고 연말이라서 오르고 대선이 있어서 오르고 러시아 중국이 다시 채굴을 해서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합쳐져서 10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밈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주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밈이라고 재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두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1년 전에 담았어봐 벌써 이렇게 뭐 4배 상승하고 10배 상승하는 2배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